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토스트 만들어 볼 건데요. 감자만 나는 과자를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우선 종이컵에 과자를 뜯어서 넣어 주시고요. 과자가 잠길 만큼의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1분 후에 골고루 잘 저어 주시고 그럼 점점 뭉치게 될 거예요. 저었을 때 걸쭉해지면 완성된 겁니다. 자, 저는 두 가지 맛을 준비했기 때문에 치즈 그라탕 맛도 똑같이 한번 준비해 봤고요. 뜨거운 물 역시나 부어 주시고 1분 후에 골고루 잘 저어 줍니다. 자, 다음 양상추는 손으로 뜯어서 먹을 만큼만 준비해 주시고요. 세척은 흐르는 물이나 볼에 물을 따로 받아서 세척해 주면 됩니다. 세척 후에는 체에 받쳐 물기를 꼭 제거해 주시고요. 자, 다음 빵은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구워 주시면 되고요. 약한 불에서 구워줍니다. 우선 한쪽 면 구워주시고 뒤집어서 반대쪽 면도 구워주세요. 자, 치즈를 녹여야 되니까 이때 체다치즈 올려주시고요. 뚜껑 덮고 약한 불에서 녹입니다. 바닥에 타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주세요. 자, 덮어주실 빵도 똑같이 구워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버터 있으시면 버터 녹여서 한번 구워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베이컨 구워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베이컨이 없다면 일반 햄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주시면 되고요. 구워주신 후에는 접시 따로 옮겨 담아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시럽입니다. 자, 시럽은 설탕 2큰술과 물 2큰술 냄비에 넣어주시고 약한 불에서 끓입니다. 설탕이 다 녹으면 불은 바로 꺼주시고요. 자, 다음 준비해둔 식빵에다가 설탕 시럽 먼저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붓이 있다면 붓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다음 녹여 만든 감자 샐러드도 얹어주시고요. 골고루 펴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맛 다 준비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넣어봤고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새요. 조심하세요. 자, 구운 베이컨도 올려주시고 식빵 한 장당 두 줄씩 넣어줬습니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추가하세요. 자, 다음 식감을 위해서 양상추도 적당히 올려줬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케첩을 뿌려봤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소스 있으시다면 따로 뿌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식빵으로 다시 덮어주시면 맛있는 토스트 완성입니다. 보시기에도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영상 찍느라고 식었음에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과자를 이렇게 응용해보니까 정말 새롭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